네, 안녕하세요. 스피치 심리 전문가 이명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현상과 문제 제기를 통해서 어떻게 심리와 스피치, 그리고 피칭, IR 피칭이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번에는 자, 내 제품과 내 사업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제품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또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오세일 대표님의 피칭을 계속 이어서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인어구트들이 이중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고, 자, 첫 번째, 제품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중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라는 부분을 어필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시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안 나와서 불편해.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하는 완벽하게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고, 용기가 깨끗하기 전에 자, 세 번째, 용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세척이 필요 없고 재활용이 용이합니다. 라는 부분,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죠? 세척에 필요가 없어 재활용이 용이합니다. 저희의 핵심 솔루션은 인어구틀과 인어구틀 익스텐더인데요. 자, 핵심 솔루션을 얘기하면서 실제 제품을 사진과 이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현명하게 잘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왜? 내가 얘기하는 게 꿈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나와 있는 제품이에요. 라고 실물을 보여준 게 됩니다. 인어구틀의 경우에는 친환경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고 영하 80도에서 200도 사이에 안정한 물성을 유지합니다. 처음에 제안한 부분 플러스 알파로 제품 자체가 들어가도 굉장히 안전하다는 걸또 다시 강조하고 있죠. 왜요?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아주 높은 온도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인어구틀 익스팬더의 경우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충인 설비를 이게 되게 잘한 부분이라고 저는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BM 모델을 제시하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포그래피 사용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적용을 아직 못 하셨거나 아니면 그 외부 다른 사업장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보여준 거죠. 정말 잘한 거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저희 인어구틀 익스팬더 하나만으로 그대로 인어구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적용이 매우 쉽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 멘트를 할 때는 다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림의 현상이 우리 제품으로 가능해라는 거죠. 자, 심리적인 확신이 들게 하려면 우리가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것과 현재 가능한 것들,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한 구분이 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 1등을 했던, 스타트업 빅뱅에서 1등을 했던 인어구틀의 대표 오세일 대표님이세요. IR 피칭 자료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 방송에서 보여준 거랑 똑같이 제안서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이분은 대단히 피칭과 피칭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어구틀의 또 다른 장점은 디자인 다양성입니다. 자, 적용하는 범위와 특장점을 또 다른 형태로 보여주고 있죠? 어떤 형태의 용기든 간에 인어구틀을 통해 고기능성 용기로 변신할 수 있고, 100% 재활용 가능한 종이 용기를 개발함으로써 제로 플라스틱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제품이 이100%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용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심사위원들이. 어마어마한 기술 자체도 참 훌륭하지만 이 점진적으로 본인의
뭐 솔루션이나 본인의 뭐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게 정말 훌륭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물표 하나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자,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은데요. 마치 질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 이 사람과 나의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느낌, 상호작용의 느낌을 확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우유팩 하나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요 말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우유팩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러면 삐! 이렇게 되는데, 있으실 텐데요. 라고 하면서,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괜찮아. 라고 그냥 편안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아는 사람들도 혹은 이 모양을 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었죠. 이 용기는 테트라팩이라고 하는 자, 여기서 이 보세요. 아이와 같이 이 용기를 보여주잖아요. 광고에서 굉장히 사랑하는 3대 요소의 모델이 있습니다. 아이, 여자, 동물. 대단하죠? 테트라팩을 보여주면서 아이를 같이 보여줬고요. 마지막에 비전 제시할 때 역시 여성과 아이를 같이 보여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심리적인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 알고 하셨다면, 대표님 정말 최고, 최고. 제가 학생들에게 예시로 많이 보여주는 이 피칭인데요. 정말 이만큼 잘하는 대표님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자, 마무리까지 쭉 이어서 볼게요. 스웨덴 회사입니다. 저희는 스웨덴 회사 테트라팩을 넘는 친환경 용기 회사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성, 아이, 그리고 아절인 아이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칭 대가 피칭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정말 잘 알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비전을 제시할 때도 친환경 용기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상을 아예 비교를 할수 있는 대상을 보여주고 이 회사를 넘는 친환경 용기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비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나라는 회사의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회사의 비전을 이두 가지를 확실히 인식시켜 줄수 있는 게 됩니다. 제가 많이 예시를 드리는 이 비타오백 같은 경우도 역시 처음에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못 받다가 나중에 바카스랑 비슷해요라는 컨셉을 보여주고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펼쳤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게 달라요라고 하면 요거 다른 게 뭔가 다른 차별성 그리고 장점이라고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특히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피칭을 하실 때 이런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특히 최고, 최초, 특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이런 말 되게 싫어하신다는 거. 한번더 짚어드리니까 기억하시고요. 이런 표현을 좀더 내려놓으시고 비교를 하고 정확하게 내 제품과 회사의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차용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상품과 여러분의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실 겁니다. 스피처 심리, 피칭, 특히 IR 피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다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과 사업들을 펼치는데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IR 피칭을 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다들 응원하고요.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